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연설에서도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순방 기간 내내 민주주의와 함께 자유를 유독 강조해왔는데 자유를 무시하는 전체주의의 결정판이 바로 북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미 의회 연설에서 6.25 영웅의 가족들을 호명한 것처럼 이번에도 연설 도중 단상으로 내려가 6.25 전사자 유족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역시 보스턴 현지에서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버드대를 자유의 전당으로 부르며 민주 세력 등으로 위장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을 늘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유를 무시하는 결정판은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선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 도중 하버드대 재학 중 6.25 전쟁에서 숨진 전사자의 유족들을 찾아 연단 아래로 내려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Thank you. We remember your family. 면담에서 조세프 나이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 K-POP과 같은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방안을 질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프트 파워는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며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풀어줘야 한다고 답하자 나이 교수는 학생이었다면 A를 주겠다며 치켜세웠습니다. 국가는 만약에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은 그 규제를 해체하는 것만이. Well, I would say that's a perfect answer. You would get an A at the Kennedy School. 이날 하버드대 강연은 400여 좌석에 1,000명 넘게 신청자가 몰렸고 케네디 스쿨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박영선 전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이곳 하버드대 메모리얼 처치에서 6.25 전쟁에서 전사한 졸업생 18명을 추모한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연설을 마지막으로 국빈 방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잠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보스턴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